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교회 다니고 있는 진예은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까 저는 공부에 욕심이 좀 많았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교회에 가기가 싫었고, 또 재미있게 놀 친구가 교회에는 없으니까 교회에 가는 게참 싫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안 가면 어머니께 혼이 나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가 엉엉 울면서 교회에 왔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버티듯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고, 생각이 많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진짜지? 이거 그냥 몇 사람이 작정하고 사람들 속이려고 쓴 엄청 정교한 소설 아닐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평범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집을 나가셨습니다. 빚쟁이들은 집뿐만 아니라 수업 중인 학교까지 찾아오기 일쑤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엄마까지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엄마는 그 시간을 신앙으로, 기도로 버티고 우리를 교회를 데리고 다니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지만 술로 매일매일을 보내셨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셔서 평소엔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부도 이후에 술에 취하시면 어머니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을 벌이시고,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며 싸우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어머니와 저희를 위협하는 아빠를 피해 새벽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의 외할머니 댁으로 피신을 갔던 것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제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티가 밖에서 날까봐 조마조마하며 가난하지 않은 척, 가정에 아무 일이 없는 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반장과 회장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저를 감추고 살았지만, 속으로는 화목한 가정의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와 비교하며 점점 제 자존감은 낮아져 갔습니다. 현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저를 가난하지 않은 척, 행복한 척을 하며 저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마음은 힘들어졌고, 왜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행복해질 수는 있을까? 혹시 행복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불행해질 게 뻔해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고1 겨울방학, 늘 그래왔듯이 그냥 가는 수련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 시간에 한 찬양을 부르는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위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수련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잠깐 불러드릴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 찬양의 첫 가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누군가 저를 안고 있지도 않았고, 주변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소리도 없었지만, 마치 제 모든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제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다 보듬어주며 저를 꽉 안아주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행복할 수 없을 거라며 상처투성이로 살아오던 제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나니 그동안 제게 있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아 진짜구나 진짜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심지어 의심했던 말씀들이 제게 진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럴까?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사라졌고 더 이상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신기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술로 자신을 채우며 방황하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 저처럼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교회에 나오신 아버지는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자신은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말씀하시며 최근에는 온라인 예배를 가끔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제 곁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제가 느낀 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이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이 가정에서 아픔을 겪은 어린이들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안고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을 가정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날마다 안아주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따라서 다닌 줄만 알았던 교회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제가 다니는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임에 감사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저를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렸고 저희 가정은 현재 예쁜 딸을 낳아 온누리교회 최연소 자매로 사랑을 듬뿍 받고 기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저의 염려와는 너무나 다르게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저희 부부를 보며 비혼주의 시대에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처럼 자신들도 빨리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부부가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내면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진짜 행복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를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유치부 때 만나서 저희 개척했을 때첫 예배 드렸을 때 같이 예배